funky.파란색 머리로 염색을 하고 처음으로 이렇게 처음은 아니지만 영상을 오늘은 말하면서 찍으려고 이렇게 영상을 켜봤어요. 이건 진짜 제가 요즘 겨울이고 그래서 너무 잘 쓰고 있는 라포티셀 내추럴 미네랄 선프로텍션 이거를 발라주고 시작할게요. 이게 그냥 로션 바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겨울에 쓰기 너무 좋은 선크림이어가지고 지금 영상에서 세 번째 보여드리는 건데 정말 매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선크림 같아요. 향도 되게 강하게 나는 게 아니라 너무 좋아서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한번 바르고 나면은 되게 지저분해지는 선크림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피부결이 한번 정리되면서 부드러워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좀 촉촉해지면서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잘 쓰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생일이었어요. 며칠 전에 이렇게 뒤에 보면은 저렇게 생일 가랜드도 달려져 있는데 제 친구 로즈가 생일 선물로 입생로랑 쿠션을 사줬어요. 그래서 이걸로 오늘 피부 화장을 해보려고 합니다. 컨실러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할게요. 컨실러는 이거 캔메이크 컨실러로 발라줄게요. 약간 오도터들 올라온 부분에 좀 어둡게 믹스를 해서 가려주고 시작할게. 이 코어룩이 진짜 좋아서 제가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는데 바람이 너무 심해서 그런지 피부가 막 또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피부가 진짜 예민해서 한번 여행 갔다 오면 좀 뒤집어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또 약간 좀 뒤집어진 상태예요. 사실 이거 처음 써보는데 완전 새 거예요. 사실 나스 쿠션을 사려다가 제주 면세에 나스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 입생로랑 쿠션을 사게 되었습니다. 제 피부톤에 딱 맞아요. 저는 25호 컬러를 샀는데 사실 너무 밝은 것도 너무 어두운 것도 저한테 안 맞아가지고 근데 저는 21호는 너무 밝고 23호는 또 너무 어둡거든요. 그래서 딱 22호 정도가 제 피부에 맞는 것 같아서 제일 어두운 거 그 아래 단계인 25호를 테스트해보고 구매를 했어요. 맞게 잘 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커버력이 없다. 커버력이 없고 진짜 얇게 발리긴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아까 미리 컨실러를 먼저 깔아놓길 조금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생각보다 퍼프가 아직 처음이어서 그런가? 생각보다 막 퍼프가 좋다는 느낌을 모르겠어요. 너무 단단해가지고 그냥 정말 가격 대비 그닥 좋은 제품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약간 이 알죠? 이것만으로도 깐지 나서 이렇게 들고 다닐 만한 얇고 투명하게 표현돼서 좀 피부 좋으신 분들은 진짜 이거 하나만 간단하게 바르고 다니기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제 피부 색깔하고 너무 딱 찰떡이어서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색은 진짜 잘 뽑았다. 근데 약간 아직 자세히 보면은 트러블이 있기 때문에 트러블을 조금 다시 가려줄게요. 너무 파우더 처리를 안 해주면은 또 화장이 조금 벗겨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랜만에 이거 UHD 파우더를 사용해서 정말 살짝만 파우더리하게 만들어줄게. 그냥 좀 쓰러진다는 느낌으로만. 눈썹을 뭘로 그릴까 하다가 그냥 이게 손에 잡혀서 요번에도 저는 리라쌤 한테 머리를 받고 왔는데요. 뭔가 요번에 되게 그 머리 해주면서 얘기했는데 그 인사이드 아웃의 슬픔이라는 캐릭터 저는 그 영화를 안 보긴 했는데 캐릭터 머리 색깔하고 똑같다고 해서 제가 항상 갈 때마다 그냥 리라쌤이 하고 싶은 그런 머리로 해달라고 맡기거든요. 왜냐면 워낙 저한테 잘 맞게 잘 뽑아주셔가지고 색을 머리 커트도 그냥 알아서 너무 잘해주시고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아, 네, 알아서 해주세요. 이러고 맡겼는데, 그 슬픔이 머리색이라고 하셨는데, 저 찾아보니까 되게 귀엽더라고요. 그 슬픔이 캐릭터가. 그래서 이 머리색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양쪽을 좀 맞춰야 되는데. 약간 둥근 브로우를 그려줄게요. 둥글게. 조금 풀어주기도 하고. 눈썹을 좀 밝게. 저는 밝게 빼주는 걸 좋아해서. 이 정도로 눈썹을 그려줄게요. 오늘은 좀 전체적으로 윤곽을 잡아주고 시작을 할 건데, 이 블랙러즈 업앤다운 트러플 컨투어링 이 제품으로 헤딩을 먼저 해줄게요. 요즘 또잘 먹고 다녔더니 살이 찌기도 했고, 제주도가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그런지, 아니면 저희 엄마한테 감기를 옮은 건지 모르겠지만, 약간 지금 목이 조금 많이 부어있고 아파가지고, 얼굴도 같이 부어버렸어요. 노즈 쉐딩도 라인에 따라서. 코가 제가 길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다른 영상들에서도 항상 이렇게 코 쉐딩을 하고 있어서 최대한 짧아 보일 수 있게 코 쉐딩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코가 사람이 길면은 얼굴도 더 길어 보이고, 사실 제 얼굴 자체가 긴 얼굴은 아닌데, 이게 코 때문에 조금 더 길어 보이더라고요, 얼굴이. 이렇게 하면은 조금 동글동글한 코가 됐죠. 삐아에서 이렇게 아이 팔레트가 나왔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진짜 어쩜 삐아는 이렇게 색깔을 잘 뽑지? 그래서 오늘 이걸로 눈화장을 해줄게요. 이건 완전 무펄만 있는 제품인데, 이두 개로 일단 음영을 먼저 넣어줄게요. 아까 노즈 쉐딩 할때 사용했던 브러쉬를 사용해서 약간 노란기가 도는 이 컬러를 눈에 넓게 음영을 깔아줍니다. 눈 위에만 이렇게 넓게 일단 깔아줄게. 그러니까 아까 노즈 쉐딩하고 조금 연결되게. 다음에 이거는 제가 옛날에 사놨던 건데, 나스 이졸데. 한 번도 안 썼어요. 사놓고서 제가 산지도 몰랐어요. 왜 이러죠? 그래서 이것도 오늘 눈화장에 써주려고. 이졸데에서 약간 이쪽에 있는 약간 쉬머한 컬러거든요. 쉬머한 브라운. 생각보다 눈에 얹으니까 진하다. 오늘은 이렇게 뒤에서부터 브러쉬를 굴려가면서 발라줄게요. 막 그렇게 진하게 화장을 안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섀도우를 많이 사용하지 않을게. 지금 계속 위에만 하고 있잖아요. 오늘은 위에 먼저 이렇게 아이섀도우 모양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아래에도 섀도우를 해줄게. 이 정도 모양 잡았으면 된것 같은데? 아까 그 썼던 이 컬러. 이 컬러로 한번더 이렇게 아래에 음영을 넣어줄게. 이럴 줄 알았으니 같이 넣을 거야. 그냥 근데 이 작업은 음영도 음영이지만 한번 유분기를 좀 제거해서 눈화장이 번지는 걸 조금 막아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이 똑같은 그 고혹적 듀오에서 좀더 진한 이 브라운 컬러로 눈 뒤쪽에 음영을 1차적으로 넣어줄게요. 그리고 아까 다시 이졸데에서 제일 밝은 컬러거든요. 이걸로 애교살을 채워줍니다. 여기 있는 이 블링블링한 금색 펄로 나머지 빈 부분을 손가락 피부로 눌러가면서 한번 펄을 밀착시켜주냐? 아까 이졸데에 있는 그 컬러로 이눈 뒷부분에 음영을 넣어줬던 그 컬러로 삼각존에도 다시 한번 음영을 넣어줄게. 웃을 때 애교살도 한번. 아이라인을 고를 건데, 손에 집히는 걸로. 제가 펜슬 아이라이너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이 우드버리, 이거는 급하게 제가 드럭스토어에서 랄라블라였나? 거기서 구매를 했던 건데,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진짜 데일리로 잘 쓰고 있어요. 요번에도 이렇게 좀눈 앞에까지는 라인을 빼지 않고, 뒤쪽에만 살짝, 눈 라인 따라서 이런 라인을 그려줄게요. 그러면 머리가 조금 화려하니까 오늘 좀 부드럽게 얼굴이 보이고 싶어서 브라운 마스카라를 사용해줄게요. 마스카라도 한번 사야 되긴 하는데, 어떤 마스카라가 요즘에 좋은지, 그냥 확 끌리는 마스카라가 없어서 못 사고 있어요.
아시면 추천해주세요. 제가 왕 컬링력을 가진 그런 마스카라 아닌 이상 바로바로 사지더라고요. 브라운 마스카라고 되게 이것도 오래 썼는데도 안 뭉치고 그래서 사실 유통기한 지키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안 버리고 있는데 하면 장난해야겠죠? 제가 속눈썹을 잘안 붙이다 보니까 마스카라에 좀더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눈 아래도 하는 게 좋겠죠? 눈 아래에도 마스카라를 해줬습니다. 이제 블러셔를 해줄 건데요. 진짜 오랜만에 쓰는 제가 얼마 전에 구매를 했는데 추억의 블러셔예요. 에뛰드 쿠키 블러셔. 진짜 학생 때 쓰던 블러셔인데 이 내장된 퍼프로 볼 가운데에 뿅뿅뿅 약간 주황주황한 느낌을 더 더해주고 싶은데 이렇게 블러셔를 볼 가운데에 해줬고요. 얘를 빨리 사용을 해야 되는 블러셔여서 지금은 단종된 VDL 카카오 콜라보 이 블러셔로 이볼 위쪽에 주황기를 더해줄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입술. 티아에서 적 시리즈가 새로 나왔는데 아까 눈에 그 사교적 이런 걸로 발라줬잖아요. 그래서 입술도 사교적 컬러로 색깔 진짜 예쁘죠? 이렇게 하면 오늘 메이크업은 끝! 로즈에게 선물 받은 이 후레쉬 향수로 마무리를 해줄게요. 오늘 앞머리 고데기가 망해서 이렇게 미니한테 선물 받은 피모자를 썼어요. 원래 약간 파랑 머리를 강조하는 메이크업을 하려는데 또 어찌됐든 예쁘니까. 1, 2, 3, fuck it.